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씨입니다. 지난번에 필론의 숲을 방문했는데 예상 시간을 너무 초과해가지고 오늘은 타이머를 좀 맞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그 지난번에 찍은 거는 두 개로 쪼갰거든요. 지금 장로한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고 있어요. 다오직 편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왜냐면은 바로 직전까지 그 황혼의 공주를 해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거든요. 여기 건너가야 되는데 잡을 수 있는 아무튼 어디 얻는지 헷갈리네요. 지금 여기가 장로인데 여기 좀 빙 돌아서 건너갔던 것 같거든요. 왠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인데 저기 나가는 데고 이쪽이네요. 찾았어요. 장로님께서 제다의 행방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새총이라도 주시려나? 새총이네요. 이거는 휴대용이고 아이템은 뭐 바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뭐지? 어떻게 쓰는 거야?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당황스러운 게 좀 많긴 하지만
일단 도디야. 또 잘못 들어온 건가? 이쪽에 일단 하트를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여기 조그맣게 길이 있었고 스태미너가 떨어져서 못 움직였나? 제 야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드디어 필로네 숲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고르기 이렇게 돼서 위로 올라왔고요. 뭔가 또 이벤트인가요? 설마? 아무래도 30시간 정도는 해야 게임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숲의 안쪽에 들어왔고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설마 몬스터들이 다시 리스폰 돼 있네. 이럴 수. 벌집이 있는데 안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전부터 궁금했지만 곤충은 잡을 수 있는 걸까? 다운징이 제대로 되어있는거 맞죠?
말벌이냐. 미리 제거를 했고요. 이 팀이라고 하면은 좌우로 계속 흔들어지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머, 개렵네. 기절하고 있을 때 들어주면 되는데, 이쪽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스태미나구나. 폭탄 열매인 줄 알고 돌아가야 되는데, 건드는 거 보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좋은 열매인 것 같고, 생각보다 오래 기절하는 것 같은데, 트레이 타고 오는 애를 쏴주면 떨어지겠죠. 그냥 좌우로 계속 흔들어주면서 앞으로 가면은 되고요. 저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은 좀 하트가 회복될 것 같네요. 회복했고요. 이쪽에 그냥 높이네요. 얘는 뭐 세이브인데 제만할 거고요. 줄을 타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멀은 것 같으니까 발도둠 좀 하고 왔고요. 여기 고런 쪽이 저기 석판 같이 보이는 네모 저거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거절할 게라면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의 오카레나 같은 경우는 돌 위에서 오카레나를 불어야 됐지만, 얘는 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필론의 숲에도 하나 이 길이 있는데, 때는 뭔지 몰라서 안 건드렸거든요. 얘는 올라가야 되는 건가?
구르니까 떨어지네요. 일단 얘를 내려서 길을 만들어줬고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다른 걸 덮어왔고 드디어 던전에 온 건가요? 저장을 하라고 추천해 주는 것 같네요. 일단 주변을 탐색을 해볼까 합니다. 볼게 없네요.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힌트를 좀 얻어야 되는데 여기도 돌이 하나 있으니까 일단 하늘로 보내고요. 저 돌을 어디서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뭐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이 안 오고 있고요. 요리로 내려가면은 아닌데 아까 요로 돌아서 저 위로 이렇게 온 것 같거든요. 이쪽에도 뭐 있어 보이는데 구멍이 구멍이라고 불러야 되나? 고고? 역시나 안 떨어지네요. 여기도 석판이 있으니 읽어봤는데 새를 쏘라고 합니다. 새라 하늘을 보고 날개를 타는 새 라고 하네요. 날개짓 타는 새라 일단 모르겠으니까 저기 쪽도 올라가 볼게요. 들어가지 못해서 빙빙 돌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이곳이 진짜
얘를 쏘라는 건가? 루피가 나오네요. 열매가 떨어져서 부충하고 있습니다. 이쯤에 떨어지겠죠? 15개가 되었고, 힌트가 지금 난해해서 둘러보고 있고요. 설마 새석상을 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쪽도 뭐 그냥 길인 것 같은데. 속반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별을 쏘아라. 별이 힌트인데, 하늘을 보고 날개짓하는 얘군요. 시간 낭비했어요.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지금 이게 다섯 번째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대충 25분씩 첫 번째 던전에 들어가는데 3시간쯤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천공의 신전에 들어갔고요. 60시간 걸린 듯한 느낌이네요. 다우징을 모습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저장은 지금 안 할 거고요. 박쥐가 나타났습니다. 매주름 끊어줘야죠. 도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는 굳이 계속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왠지 계속 나올 것 같네요. 루피를 많이 모아놓는 좋은 여기
딱 봐도 뭔가 올라가라고 있는데 위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게 반대쪽을 가볼까요 해서 올라왔고요. 반대쪽이 없네요. 지도가 나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보네요. 지도를 대충 봤더니 동그래가지고 이어진 줄 알았습니다. 여기는 던전 안에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미니맵이 없나 보네요. 이번 판은 일단은 뭐가 문제인데 대충으로 기절시키고 건너 올라가주면 됩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봐서 딱히 특별한 건 없고요. 저 앞에 여기 눈을 아까 뜨고 있던데 쏘려고 하면은 눈을 있으면 감아버리네요. 또 안 돼. 안 먹히네요. 석판이 있습니다. 침복의 목소리를 기울여라. 촉촉한 끝부분을 쳐다보는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다가 꽂을 수 있나요? 그냥 빙빙 돌리면은 기절할 것 같네요. 이런 던전이라니. 그래도 심플하게 넘어갔네요. 아까 같은 경우는 엄청 빙빙 돌았는데. 일단 들어와서 첫 번째 구역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세이브 갈 수 있게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